별 번지하는 다시 두 명 있습니다. 투샷 한번 찍어주시죠. 아, 와, 연구 없다. 연구도 있자, 연구. 유퉁, 유퉁. 아유, 불까지 붙는데? 오. 와, 뭐가 뭔데? 아, 시원하다. 헐. 야, 이대호, 낯설겠다. 이거 어딘데? 아, 처음 들어와 보나? 처음 들어와. 나 여기 처음 들어와 봐. 아, 좋네. 나 부산 느낌 하나도 안 나는데? 아, 교환이 왜 옆이야 또? 갑자기? 아, 태권이 형은, 야, 코치님 되고 확실하게 해주네. 아, 뭔데? 원래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맞아. 오늘 지각한 사람 누구야? 문어, 김문어. 아, 진짜 아니야. 손 들어라, 빨래. 아니, 10분 왔어, 10분에. 10분 왔어. 야, 지금 이야기 손 딱 들면 그 뭐고, 3만 원인데, 5만 원인데. 와, 김문어. 아이고. 방금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어. 선우, 김문호, 수영, 김문호, 세만. 유총무 같은 거. 진짜 이거 아닌데. 유총무 들어갑니다. 나 리포트가 하나 더 늦게 왔는데. 얘 빨리 왔어. 그러니까 포트에 제가 먼저 왔어. 아, 들어왔다, 들어와. 임마. 지금 사인 해준다고 질문 난리 났대, 임마. 이거. 그것 때문에 5분 늦은 건데. 아. 야. 내가 이번 더 사인 많이 했어. 아, 그러니까 아. 내가 할 때마다 위에 대우 형 있더라고, 위에. 그러니까 일찍 오라고 사인 해줄 거 생각해서.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5만원. 야, 야, 금옥이, 야, 야, 금옥이 좀 풀렸나 보다. 야, 세게 들어온다. 야, 이거 무슨 일인데, 이거? 미친 거 아이가? 야, 저번 게임 애들 좀 쳤나 보다. 야, 야, 뭐, 오늘 또 현민재 씨 왔네. 아, 이거 아까 같이 왔어. 와이프 성이 없고. 아, 걸어왔어요, 위에서. 야, 연습하는데 민영이 오르면 좋아. 야, 장인 장모에까지 유모차 끌고 야구장에 왜 나타나는데? 장인 장모 유모차가 왜 야구장에 들어오냐고? 우리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왜 유모차 끌고 들어오냐고? 우리 엄마 아빠예요. 단디 밭에 무슨 유모차고? 아, 야구장 안에? 왜? 안에 어제. 아이, 야구장까지 안 들어갔어. 저 앞에죠, 앞에. 야, 근데 유모차 끌고 들어온 건 처음 봤다, 야구장 안에까지. 그래, 와. 아니, 집이 바로 앞이라가지고. 막, 그래? 특혜 논란 이런 거 나온다, 얘가. 그렇지. 특혜 논란 이런 거 나온다, 얘가. 그렇지. 잘했다. 특혜 논란. 잘했다. 잘했다. 원사마 잘했다. 오늘 시합 못 뛸까봐 조급했구나. 아, 솔직히 좀 그런 있어. 아. 도대체 이 대화는 언제 끝나는 거야? 자, 이 정도 노화를 깠으면 이제 우리 피디님 들어올 시간 됐다. 피디님! 피디님! 들어오세요, 빨리! 자, 자. 자, 사실입니다. 지방에서 첫 직관을 했는데, 동시일 접속자가 45만 명. 와. 전자, 100만 원 찍지? 조만간에. 와, 45만 명. 구도의 부산입니다. 또 그 이유가 있죠. 이대호 선수가 1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잘 못 느끼겠어요. 이 삼루 쪽으로 와가지고 낙하도 이렇게 뭐 거의 지방에 그냥 시골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루 낙하 같은 거 처음이죠? 처음이죠. 아, 어색해요. 역구 결번도 처음 봤다고. 네, 어제 야구장 한 번도 봤죠. 안 들어와 봤어? 네. 어, 진짜. 용태기 형은 관중이나 자주 들어가거든. 야, 맨날 봐. 자기 울고 있고 막 그러잖아. 나 밤에 갖고 와. 최강 원서의 영구 결번자는 다시 두 명 있습니다. 투샷 한번 찍어주시죠. 아, 와, 영구 없다. 영구도 있자, 영구. 유퉁, 유퉁.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고 물건도 시험 볼게요. 제작비 많이 들어왔겠네. 스킬이. 물건 놀이쇼랑 레이저 쇼. 와. 다 준비해놨는데. 아, 이게 지면 안 합니다. 지면 안 한다고? 지면 안 하겠습니다. 아. 그거 해야 세금 처리될 텐데. 뭐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승리에 준비를 많이 해놨고. 코치님? 네. 뭐 준비
기대해 있는 게 있나요? 많이 있죠. 가시죠.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아니, 형은 이쪽, 형은 난 이쪽. 이렇게? 이태근의 야구 교실. 빠밤. 아, 기분 좋다. 대박. 너 눈이 안 나. 너 왜 가만히 있네? 대현이 건들지 마, 너 둘이 해. 그래. 다시 대현이가 다시 해봐. 니네 둘이가 어울려. 이태근의 야구 교실. 빠밤. 너 먹었어 봐. 대현이 건들지 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없어? 오늘 칠판이 없어. 칠판을 제작진이 안 갖고 왔어.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져. 일단 피차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주자가 신윤우, 이선우 이 두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1, 2군 통틀어서 주루 센스로만 따지면 리그 최상급이에요. 그리고 소한빈, 그다음에 이주찬, 그 이주영 형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주찬, 이주찬이 잘해, 이주찬.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군에서 3루수 주전 라인업에 들어갔던 선수예요. 수찬이 잘해. 예, 이런 선수들 좀 조심하고. 용태기 형. 죄송합니다. 용태기 형 들어주세요. 아니. 형 핸드폰을 어디 보내고 있어요? 뭘 보내고 있어요? 인터넷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기록 보려고 그랬어. 지금 열심히 준비한 거 좀 들어주세요. 애들 기록 보려고 그랬어. 형 또 밀면 제일 싼 집 찾고 있죠, 지금 또. 제일 밀면 제일 싼 집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밀면 돼, 산지. 원 플러스 원이 살고 있다. 야, 만두 더 시키면 안 돼. 아까 누구라?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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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투수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스타팅 투수랑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는 다 말들이 비슷해요. 박준우 정현수 아니에요? 자, 일단 박준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는 무조건 타자들을 맞춰 잡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볼넷 없더라고요. 네, 볼넷이 없어요. 그리고 현수. 아마 나오면은 이 두 선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거예요. 현수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어요. 예전보다 볼 스피드는 뭐 요즘 좀 스피드가 좀 구속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우타자한테는 커브 체인지업, 좌타자한테는 커브 슬라이더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36이닝 동안 피안타율은 좀 낮아요. 그런데 삼진도 많고 볼넷도 많아요. 그 말은 그날그날 기복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수가 만약에 나왔을 때 당일 컨디션 스트라이크 비율을 보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압도하시죠. 네! 자, 바로 공업으로 가시죠. 야, 친구야, 오늘 뭐 기분 묘하겠네. 아니, 좀 이상하다, 여기. 내가 저쪽에서 이쪽만 바라봤지. 요쪽에 이쪽 보니까 사진 안 같아. 야, 사진 말도 안 했대, 이런 것도 있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쳤나? 왜 그러나 너? 왜 그러는데? 부산 아이가 이상하다 오늘. 공기가 다르네. 형님, 근호도 부산 출신에서 사기에서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사기. 마린스 출신 아이가 또 마린스. 누워서 쓰고 있었는데 그래. 마린스가 여기도 쓰거든. 그래. 와, 부산이야? 여기서 직관 나이트를 할 줄이야. 와, 날씨 죽인다. 와. 찬발로. 야, 중대는 나면 그러면 야, 나 됐다, 맞아. 우리 앞에 딱 맞아, 저쪽. 먼저 벌써 돼 있다. 또 멀리 가네. 야. 가자! 끝에 맞아. 또 닮아야지, 저렇게 멀리 가. 이게 말이 돼? 또 닮았는데, 우린 정타마도 저기까지 안 가는데. 웨이트하고, 배트 무게하고, 이게 위치가. 그래도 1년만 하고 왔으면 이 정도 쳤는데, 아이. 조금 덜 못 쳤을 것 같아. 조금 덜 못 쳤어. 조금 덜. 자유 계속 떨어지고 있어, 형님. 됐다. 야, 이거를 보여주려고 뭔가를 겁나 했네. 와, 사진 보니까 타워 왜 이렇게 멀리 가? 어제 사우나까지 갔다 오더라고. 아, 쐈다! 와. 몇 개 넘기노? 집에서 밥을 먹고 오니까 잘 나가네.
말 잘한다. 오, 나도 고향 왔다 아이가. 나이스. 아, 요거 좋다, 요거. 감사하다. 잘 나가. 연습했네. 절대 안 나오신다. 그리고 볼의 구위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꿀꽃이 있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조합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처스 리그라 생각하고 우리가 팀 다양해서 하던 대로 상황에 맞게 작전 나왔을 때 우리 하던 대로 우리가 연습한 대로 알겠습니다. 예. 화이팅! 가자! 오늘 내야 든든한데? 오늘 가자. 오늘 무조건 이겠네. 딱 좋아라. 자, 먼저 하겠습니다. 들어 엄청 높게 올라가. 저 끝까지 올라가. 먹을 때 뭐냐고. 네? 먹을 때 뭐냐고. 근데 지금 체육야구를 마지막 촬영한 게 거의 9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엄청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막상 와서 프로 와서 너무 좋은데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힘든 것도 뭔지 알았고 야구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걸 느껴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경기하겠습니다. 어떤 선배 선수님의 말이 가장 와닿았나요? 직접 겪어본 것 중에서? 용택 선배님께서 가면 힘들 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게 가면 안다 이러셔가지고 진짜 오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카메라 신기함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 너 선발하니까. 너 혼자 받았어? 또 이러면 안 돼요. 선발 아니야. 중요한 게 형이야, 대현이야. 대현아, 빨리 좀 하자. 뭐, 지금 네 일부러 늦게 하는 것도 대현이 갔다 왔어. 아, 저 씨, 빨리빨리 하지. 내가 감독이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온 거야? 그니까, 없네요. 오달 받아 왔는데 어디 갔지? 오달바드로 갔어, 오달바드. 아니, 오달바드 갔는데 본인이 더 긴장하겠다. 내가 있나 없나. 이제 바드로 갔는데 댓글이 있으면 웃기겠다. 없어. 아, 맞습니다. 자, 아무도 긴장 안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와요. 자, 오답을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예. 이두수 정근우. 예. 2번 타자, 유격수 임상우. 네. 미리 대답해도 돼, 너는. 3번 타자, DH 박용택. 네. 자, 4번, 유격수 예. 이대호. 예. 5번. 5번이 누가 있지? 5번. 3루수 정성훈. 네. 네. 하지 쿤. 감사합니다. 6번. 완전히 시작이다. 이제 변수가 많다, 이제. 가족의 힘. 김문호. 네. 김문호. 네. 금옥이 아니야, 금옥이. 유무차버프 진짜. 특혜 놀라이다. 맨날 들고 다녀야겠다. 감독님이 항상 문호하고 의인을 붙여놓으니까 의인 7번에 대답해라. 7번. 포수 박재욱. 예. 오. 포수 박재욱. 예. 오. 포수 박재욱. 예. 8번. 의인 긴장한다. 오늘 안 나가. 좌이스 이태근. 좌이스 이태근. 이고 싶은데. 아. 8번 좌이스 정희윤. 네. 9번 중견수 최수연. 예. 선발 피자. 아니 대은이네. 대은이 돼. 김재현이 형일 것 같아. 와.
아, 송삼봉이라는 거 아니야? 와. 에이스 이병. 예. 자,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개띠부터 양띠까지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10연승 중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팀은 없고 그냥 편하게 하던 대로 하면 무조건 이길 겁니다. 어차피 우리보다는 롯데 쪽이 더 긴장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오늘 즐기면서 이기고 갑시다. 자, 우리 저 부산 또 서양야구 팬들한테 우리가 또 멋있는 경기, 또 이기는 경기 보여주고 가봅시다. 네. 다들 이기면 돼, 그냥. 이겨. 최강! 최강! 우승! 네.